team. Let's get ready for the pre-race cheer. Ready? Yes, sir! Ready? Who's a friend to me and you? Kinda nice, good looking too. Sanka, Sanka, yeah, Sanka! Get back to work! 아이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장난치는 상카에게 데리스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상카는 대회에서 7연패를 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데리스를 치켜세우자 다시 한번 장난을 치죠. My grandfather said what? Get back to work.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동력 자동차 경주 대회. 그는 자동차 정비를 위해 부려먹던 아이들 중 한 명을 뽑아 자신의 성스러운 달걀에 입맞춤을 시킨 뒤 무게추로 삼으려 합니다. 그건 다른 팀들도 다를 게 없었죠. 이 대회에서 무려 6년간이나 연속으로 우승했던 쌍카는 거침없이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경쟁에서 밀려 저 멀리 날아가 우크라지죠. 데리스, 이번엔 그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Just get to them one last run. 끼 부리는 거 봐. 근데 얘들 지금 전체 관람가에서 뭐 하는 거죠? 암튼 데리스는 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자신의 그녀에게 다짐을 합니다. 꼭 금메달을 딸 거라고 말이죠. Welcome to the main event of our games, the running of the 100 meter finals. 다음 날 관중석에서 그를 보던 쌍카는 데리스의 옆에 서 있던 누가 봐도 강력해 보이는 이 문어대가리를 죄송합니다. 그의 경쟁자를 의식하지만 정작 데리스는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에게 말을 거는 한 선수. You're Darius Bannock, right? I hope I make the team. It would be a real honor to run with you. Good luck. 그는 존경의 의미로 데리스에게 악수를 청하곤 이 문어 아니 흑형에게도 인사를 건네지만 그의 눈빛에 기가 죽고 말죠. 그렇게 시작되는 대표 선발전.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총성이 울리고 이들 셋은 나란히 선두에 서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넘어진 데리스는 그저 결승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Goodness, please. You have to run the race over. I'm sorry, Darius. Nothing can be done. 그는 억울한 나머지 조직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허탈감에 그는 금메달 리스트였던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이는데 그때 아버지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죠. 그러자 조직위원장은 그를 비꼬며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줍니다. He had some theory about using track sprinters to push the bobsled, a Jamaican bobsledder.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눈을 반짝이는 데리스. 아무래도 봅슬레이가 뭔지 모르는 듯합니다. What's a bobsled? 그건 쌍카 역시 마찬가지였죠. Steady driver and three strong runners to push off down the ice. Ice? Ice? Baby? You mean winter as in igloos and Eskimos and penguins and ice? Possibly. See you. 쌍카는 찰진 드립력을 선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이대로 포기할 데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가장 뛰어난 드라이버가 바로 너 아니냐며 쌍카를 띄워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해맑게 받아치는 쌍카. 아까 그 문어 대가리였으면 죽방이 날아갔겠지만 데리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를 꼬드기려 합니다. You need something from me, you don't have to hand me a bunch of lines.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in the eye and say, Sanka, you are my best friend. We've been through a whole heap together and I really, really need you. Sanka, you're right. And you are my best friend and I really, really need you. Forget it. 쌍카는 다시 한번 거절을 하지만 결국 함께하기로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전설적인 봅슬레이 선수 출신인 어빙 블리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죠. 살이 뒤룩뒤룩 찐 채로 경마에 중독된 어빙 블리처.
라디오를 당구채로 때려 부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데리스는 아무 생각 없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려 합니다. 대답 대신 다시 당구채를 듣는 아브. 이때는 도망치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짜증날 정도로 집요하게 그의 주위를 맴돌며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하죠. 그러자 어부는 가진 이유를 대며 거절하려 하는데 You don't have any. It's 900 degrees out there. The Olympics are in 3 months. As far as I'm concerned, the sport of bobsledding no longer exists.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coach it. 데리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My name is Doris Bannock. I'm Ben Bannock's son. Just give me a chance. If I don't have what it takes, we'll forget the whole thing. Believe me, kid, you do not have what it takes. 이 거대한 몸뚱아리를 움직이려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테니까요. 어부는 결국 코치직을 수락하고 데리스, 쌍카와 함께 부족한 두 명의 멤버를 모집하려 합니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온 가운데 봅슬레이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는 어빙 블리처. Basically what you're looking to do is get your sorry rear ends from the top of an icy chute to the bottom. I almost forgot one minor drawback to this delightful winter sport. 근데 이건 뭐 지원자를 뽑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자꾸 위험한 장면만 보여줍니다. 진짜 오지게도 하기 싫었나 봅니다. So, who wants in? 그의 큰 그림이 성공한 걸까요? 모두가 도망친 뒤 데리스와 쌍카는 낙담을 하지만 그때 문어대가리가 나타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 합니다. 아주 까칠하게 말이죠. 그리고 밝혀지는 그의 이름은 얼굴만큼이나 강력한 그의 이름 때문에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또 다른 지원자가 등장합니다. 데리스와 율브리너의 올림픽행 티켓을 찢어버린 주니어 베빌이었죠. 율브리너는 주니어에게 화를 내며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지만 Forget it, man. I'm gone. 데리스가 그를 자극시켜 결국 함께하기로 합니다. 자메이카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한 거죠. Gentlemen, this is a bobsled. 어부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철 덩어리로 이들을 훈련시키려 합니다. 율브리너에겐 제2의 미들맨을, 주니어에겐 제1 미들맨을 맡기고 쌍카에겐 브레이크맨을 맡기려 하는데 그가 반기를 듭니다. You don't understand. I'm Sanka Coffee. I'm the best pushcart driver in all of Jamaica. 그러자 드라이버의 중요성과 그 자리의 부담감에 대해 썰을 푸는 아브. Mates are all out drinking beer. He's up in his room studying pictures of turns. Not only is he responsible for knowing every inch of every course he races, he's also responsible for the lives of the other three people in his sled. 얘기를 듣던 쌍카는 이게 아닌가 싶은지 자진해서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뒤이어 곧바로 실전에 돌입하는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 팀. 어부의 말대로라면 6초 안에 스타트를 끊어야 하지만 이들에겐 아직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구르고 또 구르죠. 중간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추위 대비 훈련까지 하며 결국 6초대의 벽을 허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나 싶었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죠. How in God's name are you going to get to the Olympics? These boys have never even seen a sled race before. If you think I'm going to give you the little money we have so that you can parade us around in front of the world like a freak show. 협회의 지원 불가 선언. 화를 내는 어부와 달리 데리스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일까요? 역시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작질을 부려야 마냥 행복한가 봅니다. 1달러에 너 좋고 나 좋고라니.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모금만 하고 싶...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결과였지만 실망감이 이들을 덮칩니다. 그때 나타나는 히어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주니어가 아버지 몰래 자신의 차를 팔아버린 겁니다. 데리스는 그의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지 않았냐는 주니어의 사과에 결국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다 같이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라타죠.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 팀원들은
고향과는 너무 다른 기후에 당황을 하고 어부는 예전보다 빡빡해진 예선전 커트라인의 기준에 난감해합니다. Is that you? Roger, how you doing? 그러다 옛 동료를 마주치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외면을 해버리죠.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부는 자신을 반겨주던 그 단 한 명의 동료에게 부탁을 하려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론 이 방법엔 썰매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까마득한 오래전 일까지 끄집어내며 단돈 5천 달러에 얻은 팀 자메이카의 최초의 썰매. 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이 썰매를 들고 연습장소로 나가자 이들은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주목이라기보단 비아냥과 무시에 가까웠죠. You're going to tuck them in too? 그러자 어부는 팀원들이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말해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썰매를 타는 봅슬레이 팀이라네. 심지어 헬멧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쌍카를 보면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작되는 그들의 첫 번째 질주. 물론 첫 술부터 배부를 순 없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정식으로 레이스에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 얼음에서 걷는 게 익숙치 않아 모두의 놀림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니어 베빌의 아버진 본인의 뜻을 거스르고 아들이 올림픽에 나간 사실을 알게 되죠. I'm not worried. We have a good coach. Coach Blitzer is what's killing you. He's been useless since the day he was busted. The 72 games. The guy hit weights in the front of the sled to make it go faster. 어버이의 옛 동료가 데리스에게 접근해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비난하는 사이 나머지 멤버들은 기분 전환 겸 외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주니어의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From my father. He says I have to come home right now. 그러자 문어대가린, 아니, 율브리는 주니어를 말리려 합니다. 그가 귀국을 해버리면 이대로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그는 주니어에게 남자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려 합니다. You want to know what I see? I see pride. I see power. You really see all that? Yeah, man. But it's not about what I see. It's about what you see. Pride. Pride. Right. Power. Power. Once again. I see pride. Junior. I see power. I see a badass mother who won't take no crap off of nobody. That's right. Right. Junior Bevil. 율브리너의 말로 인해 주니어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갑자기 빠로 돌아가 조금 전 자기에게 시비를 걸었던 독일 선수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 하지만 현실과 상상의 괴리감은 안드로메다만큼이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뿐이었죠. 물론 율브리너가 그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줬지만요. 그리고 그들의 뒤처린 어부의 몫이었습니다. Now maybe you haven't noticed. But we aren't exactly winning any popularity contests here. I didn't come all this way to get my butt whipped. As a matter of fact, now that I'm here, I thought I'd do a little whipping of my own. 그 후 계속되는 훈련. 추위 속에서 달리고 스타트 훈련을 하고 피지컬을 키우고 또다시 스타트 훈련을 하고 근력을 키우는 나날들의 반복. 심지어 잠들기 전엔 하나가 되기 위해 욕조 속에서 머리를 까다기까지 합니다. Hey guys. Tonight's the night.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자 어부는 이들에게 선물을 공개하고 모두가 감격해하는데 이때 쌍카 또다시 드립을 칩니다. I freeze in this. 어부와 앙숙관계에 있던 한 심판이 예선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회방을 놓지만 이들은 결국 대회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고 콜라를 마시며 자축을 하다 썰매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러자 주니어가 탈룰라 어떠냐며 말을 꺼냈는데
쌍카를 비롯한 모두가 매춘부 이름 같다며 비웃지만 이내 입을 다물게 됩니다. It's my mother's name. 그리고 그때 전해지는 최악의 소식. We are officially disqualified. 어부는 곧바로 협회에 쳐들어가 이건 불공정하다며 화를 냅니다. Please change its policy about the potential for embarrassment. I didn't realize the four black guys in a bobsled could make you blush. 그리고는 예선전도 모자라 다시 한번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자신의 옛 코치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벌인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이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Right. Goodbye. That was the alliance. What did they say? 어부의 호소가 통했는지 협회는 결국 그들의 출전을 허락하고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Medalist in the 200 meters at the Summer Olympic Games over 20 years ago. 그렇게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 팀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올림픽에서의 첫 질주를 시작하지만 Highliner Omega bounces off the wall, ricochets like a pinball. You know the driver here, Doris Vanek, looks like the sled's really 기대와 달리 이들은 제실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최하위를 차지합니다. 모두가 실망하는 가운데 어부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가 죽어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다 긴장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소리를 높이곤 그대로 자리를 떠버리죠. 그러자 데리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말을 꺼내려 하는데 모두가 짜증을 내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리스와 쌍카의 대화. Come on, Darius. We can't be copying nobody else's style. We have our own style. The Olympics here. 이때 데리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쌍카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고 쌍카 역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합니다. If we look Jamaican, walk Jamaican, talk Jamaican, and is Jamaican, then we sure as hell better bobsled Jamaican. 다음 날 이들은 랭킹 1위 팀을 어설프게 따라하던 팀 쿨러닝이 아니라 자메이카에서 보여줬던 일상의 모습 그대로 서론에 등장을 합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말이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1차 시기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순조롭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결과 역시 지난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무려 8위에까지 오르게 되죠. Come back to the bobsledding venue for this, the last day of competition. It's medal. 그리고 이어지는 대망의 마지막 날. 예상과 다르게 2차 시기에서 선전을 한 덕분인지 자메이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해설진들까지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말 다했죠. 마지막 레이스를 앞두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어부와 화이팅을 외치는 쿨러닝 멤버들. 이들은 과연 어떤 성적을 내게 될까요? 2차 시기에서 기록했던 8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Young Cool Running의 감독은 존 터틀 타우브입니다. 그는 주로 디즈니와 함께 작업을 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트윈스 공대를 시작으로 아우터반, 닌자 키드, 쿨러닝, 당신이 잠든 사이에 페노메논, 로켓맨, 지구에서 달까지 인스팅트, 키드, 내셔널 트레저 시리즈와 미드 제리코, 마법사의 제자, 라스트 베가스, 그리고 개봉을 앞둔 매그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쿨러닝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와 함께 그의 최고의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영화는 처음부터 이 낯선 이방인들의 결말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7연패를 꿈꾸던 쌍카가 결승점을 앞두고 넘어지는 장면. 그리고 다 잡았던 올림픽행 티켓을 눈앞에서 놓치며 넘어지는 주니어 베빌과 데리스, 율브리너의 모습으로 이들의 미래를 진작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예상 외의 선전을 하지만 결국은 넘어지고야 마는 이들의 미래를 말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며 쌍카는 율부린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은 스폰서를 찾아다니던 데리스에게도 돌아갔었죠. 이들이 썰매를 끌고 눈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비웃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때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꿈을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그어놓은 각자의 기준선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왜 타인의 꿈에 이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응원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꼭 현실성 있는 꿈만이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걸까요? 주니어 베빌이 율브린을 보며 했던 말들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또 그 사람이 꿈꾸는 그것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요? Go get your palace.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저 목표가 생겼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설사 그 목표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하려 하죠. 조롱이 쏟아져도 또 지금처럼 환호가 터져도 주위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린 종종 주니어 베빌처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타인을 보며 스스로의 안부를 묻는 일만큼 불행한 일도 없으니까요. 영화에선 데리스와 쌍카가 어버를 설득해 팀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는 군이 나서서 두 명의 미국인 코치와 함께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뽑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어브가 금메달 리스트였던 것과는 달리 그 코치들은 메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영화와 반대로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출전했다고 합니다. 경기 내용 역시 조금 다른데 봅슬레이가 뒤집어졌던 건 동일하지만 현실에선 그로 인해 예선 실격을 했고 영화엔 나오지 않았던 2인 경기로 2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 더, 실제 선수들은 4명 모두 뉴욕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요즘 우린 노력보단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심지어 그 노력까지 조언을 가장한 독설로 짓밟아 버리죠. 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준 걸까요? 타인의 노력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것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오락 영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에 따라 노력의 점수를 매기는 짓이 얼마나 주제넘은 짓인지 말입니다. 어떠한 미사일구를 가져다 포장한다 하더라도 독소는 독소일 뿐이고 똥은 똥일 뿐이죠. 누군가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수많은 꿈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며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화 쿨러닝이었습니다. Is this crazy? No, that's the weirdest part about it. Thank you. I love you.